슈트로 붙어버린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어봤지만 슈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야, 이게 전원표시 등은 아니잖아. 어차피 남는 건 시간뿐이라 끝까지 파보기로 결정. 붙어버린 그루층을 떼어내기 위해 핀셋으로 저수지 파드 조져주면서 불착을 시작. 야야, 그만 파. 뚫리겄다 이 새끼야. 다행히 붙어있던 그루층이 떨어져 쇼트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완성된 저수지의 절연을 위해 UV 솔더 마스크로 덮어주면서 절연을 준 다음 쇼트로 인해 데미지를 받고 있었던 69칩과 MACC 캐피시터를 교체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9칩을 구매.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69칩을 교체한 다음 코어가 깨져버린 1080Ti 글카에서 비슷한 용량의 캐피시터를 발견. 무적의 380도로 또 조져주면서 3개를 한 번에 제거. 엄마 치기네 이거. 저수지와 연결된 기판 뒷면 회로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캐피시터를 박은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. 야,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.